네, 유평 시간입니다.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페이스북에 글과 캡처하면 글과 이런 거를 소개하는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박주현 변호사입니다.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진짜 오랫동안 투쟁했는데 또 이 밖에도 여러 변호사가 있지만 참 앞장서서 열심히 투쟁한 변호사입니다. 페이스북에 올린 거 보니까요. 대구 중구 3시 46분 투표수와 4시 15분 투표수가 같음. 이러고 이렇게 올렸죠. 여기 보니까 3시 46분에 45,234, 4시 15분에도 45,234. 그러면 이게 30분 정도에 투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. 이걸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. 진짜 대구 중구에 3시 46분과 4시 15분 사이에 투표한 사람이 한 명도 진짜 없었는지 이건 뭐 CCTV라든가 여러 거 선거인 명부 이런 거 확인하면 될 걸로 보이고요. 이건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해주고요. 그다음 또 사진 이게 또 충격적인데요. 박주현 변호사가 그 페이스북에 또 올린 겁니다. 대구 남구 아까 올린 것도 이제 대구 중구고요. 이거는 대구 남구 선관위 앞 투표지들 갈아버린 쓰레기 발견 진위 확인 중입니다. 이런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요. 이거 보시죠. 투표지인데 비례 투표지도 있고 지역구 투표지도 있습니다. 지역구 투표지는 하얀색에 뭐 있는 거고 이 약간 초록색 빛나는 거는 비례 투표지인데 그 같이 있죠. 이걸 갈아버렸네요. 아니 이걸 왜 벌써 갈았을까요? 이 갈은 게 손에 이렇게 있는 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 보니까 산더미처럼 아유 시커먼 봉투에 무지하게 많네요. 저 정도면 엄청난 투표지를 갈아떼는 얘기인데 왜 벌써 이런 사진이 나오는 걸까요?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도 진위 확인 중입니다. 이렇게 늘 올렸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평을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. 그 밑에 댓글로 노용찬님이 대놓고 질러대네요. 이런 댓글을 썼네요. 그 다음에 또 박주현 변호사가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에 1시간 전에 그 두 개가 글이 쓴 거고요. 2시간 전에는 이런 글이 나왔네요. 투표 함수 정확하게 세고 확인하세요. 사전 투표함은 늘리고 본 투표함은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런 글을 써줬고요. 3시간 전에는 박주현 변호사요. 실시간 투표수 투표율 현재 시간과 선관위 시간 모두 체크. 표수가 주는 현상도 체크하세요. 투표율과 함께 이렇게 시간대별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구방대 참관인들에게 이런 말을 좀 신호를 주는 거죠. 잘 관찰하라고. 요거는 제가 지금 녹화하는 게 투표 날 6시 10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. 투표가 끝나자마자입니다. 이제 이 방송 볼 때는 여러분 이제 뭐 개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이걸 보실 수 있겠는데 하여튼 개표 결과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장면들이 있다는 거 어디가 이겼는지 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하는 건데요. 이렇게 투표지를 갈아버렸다.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는 건데 투표용지를 왜 벌써 갈았을까 의문이 되니까 진위 확인 중이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왜 30분 사이에 대구 중구에서는 표수가 같은가 그 사이에 한 명도 투표 안 했다는 건가 뭐 대구니까 뭐 천만에요.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요. 하여튼 이게 대구든 광주든 서울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이런 게 의심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. 이거는 이제 진위 확인 중이고 수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. 저도 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것만 보고 어떻게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하다. 박주현 변호사도 이상하니까 이걸 올린 거예요. 이상하니까 관계당국 선관위 말 해명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선관위는 분명히 뭐라고 또 해명을 하고 또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겠죠. 아니 선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경찰과 수사당국, 그냥 국정원도 총동원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? 무슨 목적이 있나? 뭐가 잘못됐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거죠.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이제 투표 끝났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제도 보안 문제를 이렇게 선거 한참 멀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. 선거 직전에는요, 제도를 보완할 수 없잖아요. 선관위도 우기고 끝나잖아요. 우긴 게 한두 가지입니까?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. 그것도 우겨버리잖아요. 투표, 개표, 개표원, 개표사. 사무원 개인 도장 찍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그냥 뭉개버리고 인쇄된 도장으로 끝냈잖아요. 한두 가지입니까?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대만처럼 투표 없애고 수개표로 그거 왜 못합니까? 시간 조금밖에 더 안 걸려요. 시간이 중요합니까? 비용은 오히려 적게 들고 투표장에서 6시 끝나면 개표장으로 바뀌고 수개표하고 사전선거 없애고 아니 당일날 투표 안 할 사람은 투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? 투표 포기한 사람은 왜 그걸 며칠 전에 투표하게 만듭니까? 그 시간에 자기가 성이 있으면
사람은 투표 날 모든 일정 취소하고 투표할 수도 있고, 아 새벽부터 투표하는데 투표하고 볼일 보러 갈 수도 있고, 중간에 점심시간에 와서 투표할 수도 있고.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투표 포기하는 사람 많잖아요. 우리나라 투표율이 100%입니까? 아니잖아요. 투표 안 하는 것도 자유라고 냅두잖아요. 벌금도 안 매기고. 그런데 왜 사전투표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. 이거 저 대통령실과 국힘당이 잘 논의하셔서 사전투표 없애는 거 이거 해야 돼요. 이렇게 이상한데. 왜 선거 때마다 이상한데. 지금 부정선거라고 단정 내리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이상한 게 나왔잖아요. 왜 사전투표에서 왜 맨날 이러냐.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. 또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오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또 추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